혹시 그가 일한다던 쇼핑몰 직원 중 명함 속 인물이 있진 않을까? 업체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혹시 권태지 부장님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 아까 누나가 대표라고 했잖아요. 예. 자기 남동생이고. 예. 본인이 성이? 저는 권이라고 하고요. 저희 동생을 사칭을 했대요. 남동생이라고. 근데 저는 남동생이 일단 없거든요. 권태지라는 이름도 처음 듣고, 그러니까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사칭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칭한 업체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데요. 공통점 중에 한 가지가 대표자가 다 여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으로. 아, 그래요? 네. 라는 업체 대표자분은 권 씨예요. 그때는 권태지로 사기를 치웠었어요. 저는 전이거든요. 전재환으로 해가지고 마치 동생인 것, 가족인 것처럼. 그럴듯한 그의 거짓말들. 명함도 사업자 등록증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굉장히 치밀한데요? 진짜 행세를 위한 그의 조작은 갈수록 발전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짜 홈페이지까지 만든 건데요. 수법이 진화하는 거죠. 자기 계정 그 아이디 알려주면서 요거 이외에는 다 사칭이니까 요거만 믿고 해라. 그래서 이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면 이게 그 피해자분들이 아 맞네 이 아이디가 맞네 하고 사진을 보내요. 네. 주소만 다르고 일단 들어갔을 때는 실제 홈페이지랑 똑같이 보이는. 네. 그럼 제품도 있고 막. 우리 사이트로 연결이 돼요. 가짜 주소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네. 사칭 페이지인데요. 관리자 이름을 본인 이름으로 바꾸는 쇼까지 벌이면서 사람들을 속인 겁니다. 와. 근데 이러면 안 속을 수가 없지 않나요?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걸까? 도메인이 .ga란 말이죠. ga라는 도메인은 그렇게 쓰여지지 않는 도메인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냥 co.kr 많이 쓰니까요. 맞아요. 가봉이네요, 가봉. 가봉? 예. 가봉요? 가봉? 아프리카 가봉? 잘 알려지지 않는 국가들. 해당 도메인은 무료로 주는 도메인이에요. 짧은 기간 동안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보통은 도메인을 정상적인 루트로 구매를 하셨다면 구매자의 정보가 노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무료 도메인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해당 호스팅 업체로 돼 있지 개인의 신원이 노출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의도적으로 증거를 안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알아봤네요, 진짜. 와. 홈페이지 디자인을 했거나 뭔가 그쪽 관련된 일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 최소한 그 중에 한 명이 있거나 당사자가 아닐까 싶어요. 사칭된 홈페이지에서도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